2022년 10월 26일 이정훈입니다. 민주당을 망치고 있는 쌍끌이 쌍둥이 이재명과 김의겸 쌍끌이 쌍둥이 아닙니까? 민주당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두 사람이 아주 닮은 꼴입니다. 한 사람은 민주당의 머리, 대표, 한 사람은 민주당의 입,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두 기관을 책임진 사람이 엉터리입니다. 자꾸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작년 9월 14일 유동규 씨가 지금 마음을 바꿨죠. 점점 진상이 확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동규 씨는 이제 쭉 사실이 나온 걸 보니까 지난해 9월 14일 이 사람은 아이폰만 썼어요. 아이폰을 새로운 아이폰으로 바꾸면서 번호도 바꿉니다. 때문에 유동규 씨가 갖고 있던 새로운 아이폰에는 10명 정도의 전화번호만 들어가 있어요. 새 거니까. 이러한 새 폰을 쓸 때, 그리고 나서 한 뭐 열흘 지났나? 대장동이 막 대장 터지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때 정진상 씨. 정진상 씨는 누차 말씀드렸던 이재명 씨가 변호사 할 때 사무장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유동규 씨가 코너에 몰려있을 때죠. 전화를 겁니다. 지금 이제 쭉 이제 자료를 확보된 걸 보니까 9월 29일이에요. 9월 14일 날 전화를 바꿨고, 그러니까 15일 후구나, 보름 후구나. 오전 5시 6분부터 겁니다. 세 차례 거는데 이걸 안 받았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문자를 보냅니다. 뭘로 하는 건 텔레그램. 텔레그램은 어떤 문자인지 아시죠? 안 좋은 마음 먹지 말고 통화하자.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게 지금 유동규 씨 핸드폰에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오전 8시 8분부터 7분 30초간 정진상 전화번호하고 유동규 씨가 페이스타임으로 전화하죠. 페이스타임은 아이폰 4를 쓰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거고요. 애플에서 제공하는 영상통화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통화를 하다가 이때 검찰이 압수수색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집어던진 거죠. 집어던졌는데 그걸 그 당시 검찰은 문재인의 검찰인데 뭐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경기 남부경찰청이 이걸 찾아냈죠. 찾아내서 포렌식으로 복원했다 그러는데 계속 그 내용이 공개하지 않다가 경찰에서는 뭐 검찰과 공유했다 그랬는데 이제 그 포렌식을 한 것들이 드러나면서 이런 사실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정진상 씨는 그 후에 통화한 게 나오니까 잘못한 게 있다면 감추지 말고 수사에 청실히 임해라 라고 얘기했다 그랬는데 지금 유동규 씨는 뭐라 하는가 하면 정진상 씨겠죠. 일주일도 안 된 그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요구했다. 그래서 띵동하고 검찰이 오니까 집어던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동규 씨 핸드폰을 포렌식으로 해보니까 그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있던 정민영 변호사 그리고 지금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김문기 처장과 각각 17차례 그러니까 계속 대장동 게이트에 관련된 사람들과 통화한 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진상, 김영, 유동규 씨가 했던 그런 채팅방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확인되지 않는답니다. 근데 또 흥미로운 거는 아까 이제 아이폰을 새 걸로 바꿨다 그랬는데 그때 이제 이 유동규 씨는 동거하는 여자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자기 원래 쓰던 전화는 그 여인한테 줬는데 그 여성분이 유동규 씨가 검찰에 압수수색을 당하는 날 자기 집에 와서 이걸 핸드폰을 유동규 씨 핸드폰을 깨뜨려서 버렸죠. 증거인멸 혐의로 이 사람은 현재 기소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경찰에서 무슨 얘기가 나온가 하면 자기들이 그 유동규 씨가 버린 핸드폰을 찾아서 포렌식까지 했는데 이 자료를 지금 검찰이 잘 활용하고 있죠. 여기서 뭐 경찰은 또 한동안 수사권 줬다 그래서 또 민주당 초에 기울었다 그래서 지금 뭐 그런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쭉 사실이 나오니까 이재명 씨가
정진상과 같은 걸로 본다면 어떻게 했느냐, 대장동에 감이 잡히죠. 자, 오늘 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재명 씨의 아들, 큰아들이죠. 에 대해서 경찰이 불법 도박 혐의가 있다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성매매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확인이 안 돼서 불송치, 무혐의라기보다는 송치는 안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번에 송치한 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 장남이 갖고 있던 계좌를 추적해서 그 계좌에서 이제 돈도 보내게 한게 있겠죠. 도박 사이트에. 그래서 밝혀냈다라고 했습니다. 이 아들 도박권에 대해서 이재명 씨는 작년 선거 앞두고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다, 사과드린다 한 적이 있죠. 이런 이재명 씨가요, 유동규 씨하고 정진상이 어떻게 했는지 다 드러나고 있고, 또 아들이 오늘 검찰에 송치됐는데, 오늘 이재명 씨가 이끄는 민주당은 국회에서 민주당 민생 파탄 검찰 독재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검찰 독재 공안 통치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야당 탄압 민주 말살 즉각 중단하라. 민생 파탄 경제 참사 대통령이 처검자. 참 사사조의 구호는 잘 만들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이런 얘기했어요. 안보가 위태롭고 민생과 경제는 파탄 지경인데 컨트롤 타워가 어디 있느냐? 정치 검사를 앞세워 공안 통치로 야당을 탄압하고 전 정부를 공격하는데 국가 역량을 소진하고 있다.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대회 끝나고 나올 때 아들 문제를 질문하니까 답을 안 해요. 제가 이 대통령 선거가 있기 전에 딱 터진 거 보면서 제가 본부자라는 이재명 캠프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본부장이라 그랬죠. 본인 비리, 부인 비리, 장모 비리. 부인 비리, 장모 비리는 제가 보기엔 뭐큰 의미 없고 본인 거는 아예 없는 거고. 제가 본부자, 본인 비리, 부인 비리, 자녀 비리. 부인 거는 초밥 사 먹고 그 경기도 카드 이용한 거. 아들 비리는 이겁니다. 이제 아들 비리가 터져 나오네요. 본인 비리는 대장도부터 뭐 엄청나게 얽혀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씨에 대해서는, 아, 저 사람을 당대표로 두느냐? 아니, 우리 당에 두는 게 오히려 치욕이다. 내보내야 우리가 산다. 정치는요, 굉장히 냉정합니다. 이 기업체 같은 데라든지 신문사 같은 데는 위기질서가 딱딱 있지만 정치는요, 그야말로 뭐 하나를 모였기 때문에 수가 틀리면 바로 깨집니다. 저는 깨질 거라고 봅니다. 자, 근데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옹립으로 일당은 가는 모양인데 이게 저는 허위로 보입니다. 자, 민주당이 또 하나 시끌시끌한 게 김의겸입니다. 김의겸. 한동훈 장관 공격했다가 지금 근거도 없는 걸로 공격했다가 지금 본인이 굉장히 곤란하게 됐죠. 자, 지금 다시 봅시다. 제가 어제 김앤장 변호사 30명이 가서 술 먹었다 그러는데 김앤장 변호사한테 버스 타고 왔다 그랬는데 김앤장 변호사 30명 모으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기자 30명 끌고 가서 한 회사 기자 30명 끌고 간다? 아, 쉽지 않아요. 그들 개성 강한 사람들, 바쁜 사람들 그렇게 끌고 다니는 게 쉽지 않습니다. 더 웃긴 거는 대통령까지 왔다 그랬는데 대통령이 술집에 갈수 있죠. 근데 김의겸 씨가 청와대 대변인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럼 경호가 뭔지 알잖아요. 대통령이 술집에 갈수 있습니다. 간다고 하면 갑자기 갈수 없습니다. 사전에 적어도 며칠 전부터 경호실 직원들이 가서 음식점에 가서 술집에 가서 다 둘러봐서 뭐 이런 전기 같은 거 보고 문 같은 데 탁탁탁 봉인을 합니다. 거기 누가 숨어있다 나쏠 수도 있잖아요. 안전검사하고 다 봉인합니다. 여러분 대통령 참석한 행사에 가셨다가 끝난 다음에 가보세요. 길거리 매너 같은 데도 청와대 경호실 마크 탁 봉인한 겁니다. 그 뜯어져 있으면 바로 그쪽으로 조사 들어갑니다. 그 음식도 다 시식권에 가서 먹어본 다음에, 그리고 대통령이 참석합니다. 이 정도 되면요, 대통령이 이렇게 쉽게 갈것 같아요? 이 김의겸 씨 이것도 모르나? 야, 그러면 이 사람은 기자도 아니지. 청와대 근무한 것도 뭐 날라리로 있었다는 것 외에는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곤란하니까 뭐라고 입장문을 냈는가 하면
해당 술자리를 직접 목격했다는 생생한 목격담이 있고 사실이라면 엄청난 국정분란에 해당해 확인이 필요했다. 확인이 필요하면 지가 확인하지. 그걸 왜 사실인 것처럼 떠들어.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이런 거 하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한 장관이 내 장관직을 걸 테니 너도 걸어라 한 거에 대해서는 국감장을 도박판으로 만들고 있고 국힘당은 덩달아 내게 정치 인생을 걸라고 판을 키우고 있다. 뒷골목 깡패들이나 할 법한 협박에 말려들고 싶지 않다. 이것도 뭔 소리야. 지가 싸운 걸 때는 걸고. 이 김의겸이라는 사람은요. 지난 10월 6일 날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한동훈 장관이 지난 7월 달에 미국 갔었죠. 그래서 FBI도 만나고 지금 북한과 블록체인 문제가 있죠. 불법 선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때 간 게 FBI하고 이 블록코인, 대북코인 수사한 거 하려고 한 거 아니냐고 질문했다가 한동훈 씨가 참 머리가 좋고 좀 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하신 얘기는 범죄를 신고하는 거냐, 내부 고발이냐 이렇게 받아치니까 김의겸 씨는 수사할 거면 장관직을 걸어라 그랬거든요. 그때 지는 지가 걸라고 그랬고 지금 한동훈 장관이 나도 직 걸 테니 너도 직 걸어라 그랬더니 뒷골목 깡패들이나 할 법한 협박을 받고 있다. 난 말려들고 싶지 않다. 이런 소리 합니다. 김의겸. 박근혜 탄핵의 1등 공신. 이 김의겸하고 이재명 닮은꼴이 또 있어요. 이재명 씨는 대통령 선거에서 졌죠. 그 다음에 계양을에 출마해서 당선돼서 국회의원이 되고 당대표가 됐습니다. 계양을에 출마하게 된 거는 송영길 씨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해줬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선거 끝난 다음에 있었던 지방선거에서 송영길 의원이 출마해줬기 때문입니다. 비켜준 거죠. 그래서 계양을에 당선됐어요. 김의겸 씨는 원래 고향이 군산이죠. 군산에서 민주당 공천 받으려다가 거기서 떨어졌던가 공천을 못 받았던가 어쨌든 공천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열린민주당이라는 민주당의 우당을 만드니까 그쪽으로 가갖고 거기서 뭐 공천 받아봐야 되는 게 아니니까 비례대표 4번을 받습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3번까지만 국회의원이 되고 자기는 이제 국회의원이 못 되죠. 그때 이 사람은 흑석동에 뭐 집 뭐 한 게 투기다 그래서 상당히 비난받고 있을 때였죠. 그러니까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게 똑같아요. 송영길하고 김진애 씨라고 그 건축 잘하시는 분이 3번으로 당선돼 있었는데 이 양반이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겠다고 갑자기 그럽니다. 그럼 나가면 4번이 당연히 승계를 하죠. 아니 김진애 씨가 나가갖고 서울시장 당선이 돼요? 그때 이제 민주당하고 합당이 됐는데 송영길을 하고 붙어갖고 그거야 당연히 패배하지. 그래서 비켜준 덕택에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이재명하고 상당히 비슷하죠. 그리고 지금 와서 하는 것도 보게 되면 계속 오리발입니다. 그리고 헛발질이고. 저는 이 민주당에서 이 쌍끌이로 민주당을 망신시키고 있는 김의겸과 이재명을 제명을 안 하면 민주당이 힘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어떻게 두 사람한테 머리하고 입을 동시에 막혀놓고 있습니까? 참 민주당이 답답하다. 이재명, 포스트 이재명을 하고 제거하라 김의겸을 그 내부에서 말이 나와야죠. 그래야 우리도 건전한 야당을 갖습니다. 저희 의견이었습니다.